도훈이 오늘 학원에서 시험 본다 하더만은 어떻게 됐어? 학원에서 시험 아이고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되게 자연스러운 대화긴 한데. 아유, 근데 또 학원에서 시험 본다 하더만은 어떻게 됐어? 시험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학원에서도 시험 보기가 어려웠나 보네. 얼마나 기억나는지 테스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되게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 용서를 못하는 거다. 자기 자신은. 아, 그러니까 그게 괴롭구나. 어떤 배신감?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모르게 되니까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막 불안이 확 높아졌어. 그냥 단지 아니 몰라서 내가 이걸 풀 수 있을까 아니면 아니, 그냥 모르겠어서 어떻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했구나. 아, 괜찮은데. 아휴. 예전에 내가 기억을 딱 하는 게 뭐냐면 거기 우리 정신의학과를 갔다가 도건이가 한마디 딱 한 게 나는 뇌리에 딱 꼽혀서 계속 잊혀지지 않는 게. 어? 뭐였죠? 도건이가 한마디 딱 한 게 나는 뇌리에 딱 꼽혀서 계속 잊혀지지 않는 게 엄마가 공부를 이렇게 시켜서 난 이렇게 좀 우수한 상대적으로 우수한 나이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아, 부모님이 애가 좀 잘하니까 집착이 있으셨구나. 도건이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어. 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내 친구들 이렇게까지 안 해요. 도건이가 계속 성적이 계속 좋은 거야. 월반하고 그러니까는 더 이렇게 하면서 너무 급하게 한 1, 2년을 모든 속성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번 뭐 했어였어. 에? 그러니까 도건이에게 더 시키고 따르니까 하니까 그리고 아주 우수하니까 계속 더 시켰어. 계속. 더 했던 것 같아, 그지? 12시, 와. 12시까지 공부했다. 아우, 6학년 중학교를 막 어떻게. 중학교를 마스터했구나. 아우, 진짜 힘들었겠다. 거의 무슨 수험생처럼 지냈네요. 엄마가 하라고 그렇게 하지. 내가 들었던 기억으로 얘기하면 자기 항상 하긴 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어? 그래서 이건 하고 그거 하는 거니? 게임하고 있으면은 그건 했어. 평일에 뭐 게임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는 매번 뭐 했어였어. 그리고 아버지는 좀 별로 원치 않으셨나 봐요, 그걸. 그렇죠. 이제 이거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조금 출애되지 않나 라는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정해놓은 이제 규칙이 예. 있기 때문에 네. 억지로 해라라기보다는 하려고 하니 도와줬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안 하겠다고 거부했으면 정말 안 시켰을 맞아요. 텐데 네. 하겠다고 잡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공부를 넙죽넙죽 잘 따라갔더니 어머 이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엄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얘 주변에 어떤 환경이 조성되냐 하면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칭찬이 막 오, 우리 아들 최고! 뭐 이런 칭찬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번에 이거 해서 그다음 단계로 올라갔어? 네.
잘했어 이런 게 다 얘는 칭찬이에요. 그렇게 성취와 결과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서 얘는 언제나 자기는 잘 해내서 칭찬받아야지만 나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칭찬 많이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여기서 걸리는 문제가 딱 그건데요. 네. 아니, 박사님 언제는 뭐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라고 그러면 또 뭐. 너무 과한. 네, 칭찬. 근데 칭찬은 과정을 칭찬해주는 거예요. 과정. 과정 칭찬.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잘 해내면 네가 드디어 이걸 해냈구나가 아니라 보니까 너 열심히 하더라. 네가 되게 성실하지. 이 성실함을 가지고 네가 뭘 해도 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과정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부모가 많이 해야 돼요.